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오빠. 야, 수유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아, 예약자 명단에 전수희 있어서 혹시나 했는데 너 맞았네. 그러게. 세상 참 좁다. 아, 그 혹시... 아니, 오빠. 나 마음 정리 다 했어. 그 얘긴 더 안 해도 돼. 아니, 그게 아니라 텐트 쓸 거야? 차박할 거야? 어? 캠핑하러 온 거 아니야? 아, 텐트로 할게. 어, 이쪽으로 와. 응. 이 텐트 사용하면 돼. 캠핑 자주 다녀? 아니, 나 캠핑하는 게 버킷리스트였거든. 그래서 차 사자마자 온 거야. 생각보다 많이 추울 텐데. 가스난로 챙겨왔어? 아니. 그럼 뭐 핫팩은? 없는데. 침낭은? 없어. 뭘 챙겨온 거야? 일단 기다려봐. 내가 챙겨줄게. 이거 사용하면 될 것 같아. 가스난로는 환기 잘 시켜줘야 되는 거 알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수 있거든. 아, 그래? 이거 일산화탄소 경보기인데 쓰고 꼭 돌려줘. 이거 올리면 환기 꼭 시켜줘야 돼. 응, 고마워. 근데 오빠 많이 변했다. 이런 면도 있고. 아,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얘기해도 될까? 뭔데? 아니, 캠핑장 이용 후기 별점 5점 좀 꼭 부탁해. 아, 사장님 친절해요도 꼭 써주고. 알았어. 근데 오빠 혹시 밥 먹었어? 아직. 왜? 아니, 내가 혼자 먹기에 장을 좀 많이 봐와서 내가 해줄 테니까 같이 먹을래? 너 라면도 못 끓이잖아. 라면은 끓일 수 있지. 우리 처음 사귀던 날 기억 안 나? 너가 나한테 라면 먹고 갈래? 해서 너네 집 갔다가 너가 끓여준 라면 먹고 나 응급실 실려간 거. 아니, 맛있게 끓이려고 이것저것 다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오늘은 삼겹살 사와서 굽기만 하면 돼. 아니야, 괜찮아. 나 할 일도 많고. 맛있게 먹어. 별점 1점 줘야겠다. 수유야, 근데 번호 이거밖에 없어? 왜? 문제 있어? 번호보다 불판이 크면은 폭발 위험이 있거든. 기다려봐, 내가 번호 갖고 올게. 부탄캔은 파열 방지 기능 있는 부탄캔으로 쓰면 안전해. 오랜만에 보는데도 낯설지가 않네.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아니, 저 아이패드, 저거 내 거 아니야? 헤어질 때 못 받아서 계속 생각났는데. 갈 때 주고 가. 근데 오빠는 만나는 사람 있어? 아니, 너랑 헤어지고 나서 바빠서 아직. 넌 만나는 남자 있어? 아니, 없지. 오빠 나랑 헤어지고 나서 내 생각한 적 없어? 나는 가끔씩 오빠 생각나던데. 그랬구나. 수야. 불 근처에 부탄가스 넣으면 터진다니까. 조심 좀 하자.